권역 경기입니다. 삼성과 SK의 경기. 11세 이하 경기.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민성이 따냈습니다만 조금 위험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골 밑에서 올려놓습니다. 네. 지금 SK로서는 조금 위험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골 밑에서 올려놓습니다. 네. 지금 SK로서는 그렇습니다. 마음이 급한 슛이 나오면서 지금 드래곤이 나왔습니다. 네. 오호! 두 포인트 이현우입니다. 네, 공을 낚아채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열이 넘치게 수비를 한 모습이겠죠. 네. 이준환 백샷 깔끔합니다. 지금 SK의 90도가 아니죠. 180도죠. 약간 이제 네. 오우 포크레인 같은 느낌이죠. 이 장면 네. 네, 골밑에서 무슨 NPC처럼 가만히 있다가 볼에 아시요. 또 선수들이 프로와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고요. 네. 이현우의 도전 깔끔합니다. 동점에 성공하는 삼성입니다. 네. 이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현우가 스크린을 받아서 그대로 자신감 있게 올라가 봤습니다. 네. 자, 이런 슛 자체는 강민성 선수도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전까지 날씨가 굉장히 춥지 않았습니까? 네. 현재 굉장히 많이 풀렸어요. 그렇습니다. 오우, 지금도 이현우가 깔끔하게 올려놨습니다. 네. 이현우. 소윤창과의 대결. 이현우. 화려해요. 돌아섰습니다. 올려 놓습니다. 이현우. 자, 이현우 선수의 정말 완벽한 플레이가 이 장면이었죠. 네. 여기서 앞에 소윤창 선수도 있었고요. 보시면 강민성 선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한 차례 속습니다. 네. 네. 또 타이밍을 뺏는 드리블을 지금까지 완벽하게 속여내면서 슛 타이밍을 잡아냈어요. 네, 지금도 이준환 선수가 볼을 놓쳤습니다만 다시 한번 잡아냈습니다. 비어있는 강민성에게. 바깥쪽 정찬우. 두명 네. 사이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블락샷 막혔고 골밑에서 이준환 올려놓지 못했고 강민성 리바운드에 특정. 네. 이 강민성 선수를 통한 쉬운 공격으로 후반전도 이기는 농구. 박재영 강민성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박재영 던져봅니다. 두점 깔끔합니다. 네. 박재영 바로 앞쪽에 강민성 선수가 있기 때문에 주춤주춤 하다가 한번 승부를 해봤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강민성 선수가 외곽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네. 너무나 깔끔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지금 또 작전 내 손끝에서 출발합니다. 우중간에서 흔들면서 두 명 사이 올려놓습니다. 어허! 들어갑니다. 정윤우 45도에서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네. 정윤우 골밑까지 들어오면서 득점. 자, SK에서 이 장면이었죠. 네. 흔들면서 들어가는 과정 잘 올려놨습니다. 박준호의 득점. 이전 장면 네. 이준환의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정윤우 선수 네, 지금 볼을 놓쳤습니다만 그 공이 앞쪽으로 가면서 네, 지금은 이준환 선수가 마무리를 한 장면이었고 하지 않았습니다. 골 뺏겨서 네. 넘어졌습니다. 정윤우 네 명 사이 둘러싸였습니다. 정윤우 앞쪽을 밀어줬어요. 다시 한번 소유찬 김강민 던져봅니다. 두 점 깔끔합니다. 자, 이거 전쟁입니다. 네. 네. 지금 경기장 내 외에서도 전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깔끔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네 선수들이 지금 충돌을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 정윤우 안쪽으로 양승아 골밑 슛 쉽게 올려놓습니다. 네. 양팀 모두 박준호 끊어냈어요. SK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지 버더비터까지 성공시키면서 SK가 39대 20. SK가 승리를 거뒀는데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